오케이. 그래서 부사적법의 2 결과 형용사 수식까지. 아이고. 발표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11. 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1학년 때.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두 부분으로 나뉠 텐데요. 투부정사 수업 완료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승빈아 왜? 지금 와도 돼. 그래. 자, 그래서 투투용법과 인업투두라는 용법인데요. 뭔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뭐이 녀석하고 이 녀석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자, 먼저 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투는 뜻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I am hungry too 라는 뜻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 있었죠. 이런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어떤 표정? 그렇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란 뜻도 있는데, 그 의미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투투용법의 투는 바로 이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너무란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투. 이거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알아보기. 투에 대해서는 이런 거 여러분이 이미 했었고,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해서는 enough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했던 건 뭐가 있나요? 오케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죠. 무슨 뜻이다? 그렇죠. 어우, 알고 있네요. 충분한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결석생이 좀 많네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또, 충분한 일 때는 품사가 뭐고, 형용사란 얘기고, 충분히 일 때는 품사가 뭐다. 오케이, 어떤 시하고 어찌 시다. 이렇게 하고 설명이 끝났나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은 누구하고 설명이 똑같냐면, 패스트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아요. 패스트는 어떤, 빠른, 그 다음에 어찌, 그렇죠, 빠르게, 빨리. 얘도 똑같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얘기였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은 것 같은데, enough에 대해서 뭔가 더 설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했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그쵸?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그쵸? fast enough. 이 설명까지 했었죠. 그 뒤에 있다. 자, 여기 설명에서 뭐냐? 안녕히 가세요. 충분한 이란 뜻일 때는 일반적인 다른 형용사하고 똑같이 명사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돈, 뭐에 많은 돈? 많은 돈. Much money.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죠. 그렇죠? 어떤 시가 명사 앞에서 뭐 특별하게 길어져가지고 뒤로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똑같이 앞에 있죠. 하지만, enough가 부사일 때는 어디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fast enough의 뜻이 빠르게 충분히가 아니고, 충분히 빠르게.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enough의 위치가 정리하면, 형용사일 때는 뭐 특별히 다른 녀석과 다름이 없이, enough money, enough time, 이렇게 하지만, enough가 빠르게라는 부사 어치시로 사용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는 것까지 했었어요. 일단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전에 했던 거고,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I'm too cold 이렇게 얘기했어. I'm too cold 하면 얘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거죠. 내가 어떻다고 얘기한 거야? 너무 춥다. 너무 춥다. 그렇죠. 난 너무 춥다. 그럼 이 뒤에다가 to sleep now 이런 말을 붙였어.
그렇죠? 그러면 to swim now, 뭐 swim now만의 뜻은 지금 수영을 하던데 여기에 to 때문에 하다에서 다자 떨어지고 뭐 수영하는 거, 지금 수영하는 거, 지금 수영하기 뭐 하여튼 다른 뜻으로 쓰인 거죠. 자, 그럼 얘가 너무 춥다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했으면 지금 수영해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고 한다? to 용법이라고 하고요. to 용법은 너무 어떤 상태라서 또는 너무너무 어떠하기 때문에 to 뒤에 오는 동사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어때서 뭘 못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 자, 내가 너무 추운 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수영을 못하는 게 뭐가 됐어요? 결과가 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 to 부정사 앞 뒤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난 너무 추워요. I'm so cold. 그래서 that. 나는 수영을 한다 못한다. 그래서 that I can't swim now 하고 똑같은 뜻이다. 자, 지금 방금 한걸 보고 무슨 구문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So that 구문이죠. That 뒤에는 뭐가 오는 걸 좋아해?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왜냐하면 that 뒤에는 구가 온다, 절이 온다. 절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to 용법은 so that 하고 여기에 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o that can't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그러고요. can't 일 수도 있고 여기에 만약에 I am so cold가 아니고 만약에 I was so cold였으면 can't 대신에 뭐겠어? 그렇죠. couldn't가 오겠죠. 시제의 뭐를 이루어낸다? 시제의 일치였습니까? 그래서 to 용법은 so that can't가 so that couldn't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o 용법하고 enough to do를 왜 같이 배우느냐? 그렇죠. to 용법과 enough to do를 왜 같이 배우느냐? 예를 들어서 자, 일단 he is old enough 하면 그는 충분히 어떤 상태다, 나이가 든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든 상태야. 그러니까 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뭘까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면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he is old enough to get a driver's license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그랬고 여기에는 운전면허를 땄다, 운전면허를 따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면 그는 최소한 몇 살은 넘었다? 20살은 넘었단 말이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이거 한다 못한다? 한다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to 용법하고 enough to do 왜 배우느냐? 정 반대되는 표현을 할때 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He's old enough to get a drive.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뭐할 만큼? To get a driver's license 할 만큼, 운전면허를 딸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그가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나이가 충분히 든게 똑같이 원인이고 그 결과적으로 뭐할수 있다? Get a driver's license 할 수가 있다란 얘기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 He is so old. 그렇죠. 그는 매우 나이가 들었습니다. 20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가 바로 that이 담당하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누가 이제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되니까 누가 he가 자 시제는 현재죠. 그러면 he can get이야, he can't get이야. 그렇죠. he can get a driver's license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 부분이 결과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 원인 때문에 that 이하의 행동을 해 못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nough to do 하고 to do는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의 표현을 할때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투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투 뒤에 뭐 이게 너무라는 어찌시니까 어찌시 뒤에 올수 있는 건 어찌 어떤도 되고 어찌 어찌도 되죠. 어쨌든 너무 어떤 상태라서 또는 너무 어찌어찌해서 투두를 한다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투두 할 수가 없다 또는 너무 뭐뭐하다 투두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해석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너무 뭐뭐 하다. 그 다음에, to do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무 뭐뭐하다. 뭐, to do를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 뭐뭐하다, 뭐뭐 하기에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다란 뜻으로, 그 밑에, 그 옆에 계속 이어지죠. 아까 설명했던 거. so 형용사 또는 부사, that의 뜻이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세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뭐, I like that. 그렇죠? 또 I like that book도 있죠. 그렇죠. 뭐 이거나 이거나 전부 다 지시사라 했습니다. 지시 대명사 또는 이게 붙어 있으면 지시 형용사. 뭐 지시사의 that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I know that he's kind. 뭐 하는 데? 그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데 배웠죠.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친절하더라는 것을. 그 다음에 꼽사리로 이런 데도 배웠어요. It's not that cold.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는 very나 so로 바꿔 쓸수 있는 부사의 that이라 했습니다. 부사의 that. 이게 무슨 뜻이길래 부사의 that이에요? 그렇게까지 cold하지는 않다. 엄청 춥진 않다. 뭐 해석하면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사에 대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배운 He is a boy that can speak three languages. He is a boy that can speak three languages. He is a boy that can speak three languages가 뭔 뜻이야? 그는 남자다. 세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는 three languages를 speak 할수 있는 보이다. 이런 뜻을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관계 대명사 배웠죠. 관계 대명사 that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의 that 뭐라고 해석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매우 뭐하다. 그래서. 그래서의 that도 이제 배운 겁니다. 한 3개 정도? 4개? 4개 정도 남았나? 네.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that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so that 구분은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so가 있기 때문에 티가 납니다. 그래서의 that이라 했습니다. 그래서의 that. 그래서 뭐 so 형용사 부사하고 that 주어 can't일 수도 있고 couldn't도 있을 수도 있다. 지금 enough to도 하고 있어. to 하고 있어.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 있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못한다 또는 과거에 할수 없었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문 보는 게 제일 빠르죠. Sam is too busy. Sam이 어떻다? 너무 바쁘다. To make time for his family. 뭐 하기에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그래서 to make time for his family 한다 못한다. 못한다. 헤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그래서 여기 can't가 있어, couldn't가 있어. 현재. 그렇죠. Sam is so busy. Sam이 매우 바쁩니다. that이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그래서 그 주어가 꼭 있어줘야 돼요. that 뒤에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와 뭐가 필요하다. 주어와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니까 내용을 저이 he를 쓸지 뭘 쓸지는 전체 내용을 봐야 되겠죠. 바쁜 사람 쌤이니까 시간 못 내는 사람도 뭐야? 쌤이죠. 쌤 안만 길어봤자 히로 해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시제 현재고 can't, couldn't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명사가 아닌 거야 지금.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enough 플러스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설명 안 하고요. 아까 money는 명사였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지금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는 얘기는 enough가 무슨 시로 사용됐다?
어찌 시로 사용됐으니까 뒤로 가 있는 거야. fast enough 이런 식으로, happy enough, 뭐 old enough 이런 식으로. old면 이거죠. 어떤 나이든. fast면 이거죠. 부사죠. 어찌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충분히 나이든. old enough. 그래서 to do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거.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충분히 뭐뭐합니다. 뭐 to do를 할 만큼 뭐 이렇게 끊어있기 순서대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그 뜻으로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so old that he can get a driver's license. 뭐 Sam is so old. 매우 나이가 들었습니다. that 그래서 이게 그래서란 뜻이라고요. 소대구에서. Sam is so old that he can get a driver's license. 그래서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다. She is strong enough. 그녀가 어떻답니까? 힘이 세대죠. 뭐 할 만큼? To lift the box. 그렇죠. 그 상자를 lif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들다. 들다. 그렇죠. 그 상자를 들어 올릴 만큼 strong enough. 충분히 힘이 세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매우 힘이 셉니다. So strong. 그래서 네. that. 그래서가 that이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 동사 와야 된다 했어. 주어 동사.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그래서 could가 아니고 can lift the box. That she can lift the bo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거 배우면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좀 짜증나겠지만, 아,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올 시험 문제 미리 받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죠. 뭐 방금 예로 들었던 뭐, she is, so, s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그녀는 저 상자를 들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했는데요. 이거 같은 문장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금 봤던 그녀는 매우 힘이 세요. She is so strong. 그래서 누가 뭐 할 수 있다? Can lift the box. 이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모두 되느냐? 자, 원인과 결과를 꼭 so that 구문으로만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녀가 매우 힘이 세기 때문에. Because she is strong. 그렇죠. Because she is very strong, so strong. 뭐 이런 상관없습니다. 뭐 very strong. 뭐 내용상 강조하고 싶으면 very나 so를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so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Because를 쓰든지 so를 쓰든지 한 번만 쓰라고 그랬어. 그래서 남은 부분 she can lift the box. 이것도 같은 문장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문장 할 때 컨트롤 C를 한번 할 거야. Because she is very strong, she can lift the box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밑에다 컨트롤 V 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얘를 없애겠죠?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하겠어요? She is so. So,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문장이죠. She is very strong, so she can lift the box. 됐습니까? 이것도 되고요.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이따 뭘 배우게 될 거냐면 because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배우게 돼요. because라고 똑같은 뜻이 뭐가 있느냐.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 까먹었겠죠. since. since가 무슨 뜻?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 할 때 since 배웠죠? 네. since가 여러분들 since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뭔데?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배웠죠? 네.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뜻 저 뜻 다 갖고 있는 짧은 접속사 as. 그래서 because she is very strong, since she is very strong, as she is very strong 이 세 녀석이 다 됩니다. 오케이. 그녀가 매우 좀 very strong 하기 때문에 she can lift the box. 이 녀석들이 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enough to도 해봤으니까 이번 to 용법을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장하고 소댓구문 같은 거 이제 할 건데요. The box is too heavy to lift. 이렇게 했어. 그러면 누가 어떻대? 그 박스가 너무 헤비하다. 그렇죠. 너무 무겁대죠. 뭐 하기에는? 그럼 든단 말이야, 못 든단 말이야? 들기에는 못 든다. 못 든단 말이죠.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I야, I. 이 말을 하는 사람이 I, 나. 나는 못 들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I가 이 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왜 하느냐? 지금 얘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꿀 건데, that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that 뒤에 주어를 뭘 쓸지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The box is so heavy. 그래서 that 누가 들수 있다 없다? Can't lift.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렸냐? 자, that 뒤에 뭐가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신 온 거야 이거? 더 박스 대신 더 박스를 쓰든지 it을 쓰든지 꼭 써야 돼. 자,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없던 it이 왜 생기느냐? 없던 it이 왜 생기느냐? 여기는 it을 넣으면 안 돼. 일단 필기할 시간 드리고요. The box is too heavy to lift. 그 상자는 너무 무겁다. 뭐 하기에는 들기에는. The box is so heavy. 그 상자 매우 무거워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it이 있으면 틀리고, 여기는 it이 없으면 틀려. 자, 왜 그러냐? 자, 위에 문장, to 용법이든 enough to 용법이든, 이거 몇 문장이야? 한 한 문장이죠. 그렇죠? 한 문장에 더 박스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여기는 it이 있으면 틀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를 가지고 접속사 that을 가지고 그래서 that은 관계대명사일 때 빼고는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죠. 접속사로 사용되면 관계대명사일 때는 선행사가 생략되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틀린다. 좀비라고 그랬었죠.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야. 접속사 that이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이제 그 접속사인데 접속사면 것 만드는데 또 있고 부사절을 이끄는 정확한 명칭은 이거 우리가 것 만드는 that의 정식 명칭 있죠? 겉 만드는 대세 정식 명식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야. 근데 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어쨌든 접속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뒤에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 그러면 리프트는 이걸 문법적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좀쓸 수밖에 없는데 리프트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여러분들 비지 타고 엔터하고 이런 말할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할때 얘기했었죠. 타동사란 말은 뭐가 있어야지 완벽해진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완벽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 뒤에 it은 타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 완벽한 문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it이 있어줘야 됩니다. 조금 우리말과 다른 문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문법적인 규칙 몇 가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투용법에서 제일 난이도 높게 해서 여러분들이 100점 방지형 문제용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건 that은 어때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딱 쓰고 내가 말 모르고 깜빡하고 it을 안 썼어. 그렇죠? 만약 it을 안 썼는데 여기에 혹시 뭔가 있어야 되냐? 살아있네 비슷하죠. 살아있네 비슷한 게뭐 전치사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살아있네는 주로 전치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살아있네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어쨌든 뭐 살아있네라고 합시다.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뭘 보고 하느냐? 이 앞을 다시 봐봐. I can't lift 한 다음에 lift의 목적어라 했죠. lift의 목적어가 될 녀석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it을 안 쓰면 그게 없는 거죠. 아, 예, 여기 갖다 놔야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더 박스를 여기 데리고 와줘야지 올바른 작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투 용법, 인업투도 용법이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관로 안에 알맞은 거 골라라고 돼 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안 보입니다. 뭐, 패션 모델 알 거고요. 클라임 업더 마운틴 알 거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ask for가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sk 하고는 뜻이 달라요. 수고라고 하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ny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됐습니까? 정상, 비정상은 정상일 땐 어떨 때 사용되면 any가 정상이에요? 다시랑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비정상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not도 없고 또는 그렇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되면 비정상이죠. 그래서 둘중 어느 경우인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해리가 너무 어린 게 원인에 대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이밧줄은 거기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다. 뭐, 이밧줄은 충분히 길어요. 뭐할 만큼, 거기에 닿을 만큼.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신 게 원인이 돼서 더 빨리 걸으실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C는 to 용법이나 enough to do 용법을 뭔가 좀 길어진 형태로 바꾸란 말이죠. clearly. 왜 clear가 왜못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clear는 왜안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문제는 어딘가 틀렸어. 이번 문제의 오류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건 오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다음에 그녀가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녀가 너무 어리다.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시제예요? 그녀가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작문이고요.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다. 무슨 시제예요? 이거 과거 시제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답을 몇 개씩 쓰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두 가지 작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각 두 가지니까 총네 개의 작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었고요. 아, 참, 그리고 여기서 참, 필살기가 좀 이상하다. Few people go there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 두개 비교하겠죠? Few people go there, or few people go there.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이거부터 먼저 해석할까? A few people go there 한번 드세요. 몇몇의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그렇죠. 몇 사람이 거기에 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A few people go there 하면 몇몇의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그럼 few people go there는 어떻게 해서 간다 했죠? 거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그렇죠. 거의 영어스럽게 하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영어스럽게 하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거기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뭐 표정도 막 그리고 뭐 그랬었어. 피우는 표정이 어떻고, 안 좋고, 이렇고, 피우는 표정이. 뭐, 한 다섯 명이 가, 한세 명, 네 명이 가는 상황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a few people go there 고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few people go there. 거의 없는 사람이 거기 간다. 우리만스럽게 하면 거기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few 안에는 뭐 있다? not 있다 그랬죠. 그럼 not 있으면 뭐 이런 문장에 some이나 any를 쓸것 같으면 some을 쓰겠어요? any를 쓰겠어요? any를 쓰겠죠. 이 설명 왜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죠. 자, 이런 표정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정 한번 그렸던 것 같은데 왜저뭐 설명할 때? 됐습니까? 뭐 설명할 때이 표정 한번 그렸죠. 이 포커스를 시작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12. 투 부정사의 의미상에 대해. 오늘 중요한 거 되게 많이 하네요. 오케이. 오늘 오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집에서 한 친구들. 아프고, 뭐, 차가 없고, 뭐, 무섭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도 이렇게, 뭔 소리냐, 모르게 설명되어 있네요. 제 버전으로 설명할게요. 자,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배웠냐 하면은, 이런 거 배웠어. 투부정사란 말 빼고 문법상의 주어는 다 알아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다. 자, 그러면 미시 동사인데 지금 주어가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다음 중 알맞은 걸 고르세요. 뭐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뭐 이거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 비슷한 이상한 문제야 이거. 그렇죠. 이셋 중에 뭐만 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숙제를 선생님이 요새 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숙제를 내고 있죠. 무슨 모드로 해서? 제한 모드로 해서. 그러니까 자, 이게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의미 문법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왜안 되느냐? 얘는 소유격이니까 주어가 될수 없고, 얘는 목적격이니까 주어가 될수 없고, 이 중에 여기에 올수 있는, 밑 앞에 올수 있는 거 뭐냐? 그러면 이거 I죠, 그쵸? 그리고 밑이라는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하고, 문법상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누가 글을 만든다고 한 거야? 내가 글을 만든다고 한 거죠, 이거. 그쵸? 이런 I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문법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왜 필요한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왜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뭐. 자, 이런 말이 있다 칩시다. 그 상자는 너무 무겁다. 그렇죠? 오케이. 누가 뭐 하기에는 들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 나는 힘이 세. 나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나는 들수 있는데 누가 들기에는 꼬맹이 3살짜리 네가 들기에는 그러니까 너라고 합시다. 3살짜리가 너. 그래서 여기에다 무슨 말을 넣어줄 수 있느냐? 그 상자는 나한테는 안 무거운데, 나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네가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 여기에다가 이런 말을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빼고, 작문할 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자, 그러면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요. 더 박스 is too heavy. 뭐 하기에는 too 리프트 하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나는 들수 있는데 네가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 아니면 뭐그 남자 할까요? 그가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드는 행동을 누가 한단 말이야? 어떤 남자가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 지금 위에 문장에 우리말 문장에 있는데 여기엔 지금 안 들어있죠. 그렇죠? 이럴 때이 자리에다가 뭔가를 써줘야 되는데 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가 들기에는이니까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왜안 되느냐? 자, 얘는 어디 있어야 될 꼬라지야? 그렇죠. 여기 있어야 될 꼬라지죠. 그렇죠? 여기에 있을 꼬라지가 아니야. 그렇죠? 얘는 형태가 문법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야? 문법상의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못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말 해석은 이거 둘이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는 얘가 동사가 아니고 뭐는 갖고 있지만 뭐의 뜻은 갖고 있지만 동사의 뜻을 갖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법상의 주어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얘 대신에 이 뜻을 전달하고 싶으면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To lift를 누가 들기에는 그가 들기에는 이렇게 해석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 부분을 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느냐? 그 상자는 너무 무겁다. 누구로서는? 그로서는 뭐 하기에? 들기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결국 이 포,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제 문법적으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플러스 뭐의 형태,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to do 앞에 놓으면 to do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다. 나는 들수 있는데 네가 들기엔 너무 무거워 이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해야 될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 형태예요. 왜 필요한가까지 얘기했네요. 왜 필요한가? 그래서 어떤 말을 붙여주고 싶다. 나는 들수 있는데 네가 들기에는 또는 그 남자가 들기에는 그 녀석이 들기에는 그 여자가 들기에는 이런 말을 붙여주고 싶을 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일단 이걸 설명 아 이거 설명하고 나서 할게. 아니, 왜 이렇게 타자 같대? 타자기 키보드가 되게 안 맞네. 자,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일단 한글 먼저 쓸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다. 무엇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하다를 말하는 것. 주어가 너무 길죠? 그럴 때뭐 쓴다? 과주어, 진주어 쓰죠? 그럼 가짜 주어. It is kind to say so. 됐습니까? 여기다가 뭘 붙일 거냐?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친절하냐면은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다라는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친절합니다. kind. 그녀가 of her 뭐 하는 것? to say so.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합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for her가 아니고 of her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문법책은 이상하게 막 어렵게 설명을 해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지만. 자, 얘하고 똑같은 뜻의 문장이 뭐냐 하면은, 결국,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친절하다는 얘기야? 그녀가 친절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it is kind of her to say so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She is kind. 그녀가 친절하다고 했죠? 왜? 그렇게 말해서 네, 영어로. to say so. 그렇죠. 이 문장하고 똑같죠? 자, it is kind of her. 그녀가 친절합니다. 왜 to say so? 아, 무엇은 그렇게 말한 것은 친절하다. 누가 뭐 하는 것?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의 투부정사에 무슨 적용법이냐? 가주어, 진주어니까 지금은 무슨 적용법이야? 명사 적용법이죠. 근데 똑같은 to say so를 썼는데 이번에 무슨 적용법이야? 어찌 어떤 사람? 어찌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서 친절한 그녀. 그냥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은, 아까 전에는 명사정용법인데 지금은 무슨 정용법이야?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웠던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부사정용법 바뀌었어. 근데 뭐 투부정사의 용법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내용이 친절합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란 말이나, 그녀는 친절하네요. To say so 하는 것은,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네요. 이두 문장이 똑같죠? 그럴 때이 자리에다가 for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of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 문장도 해볼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이 문장하고 the box is too heavy for him to lift가 밑에 그랑 똑같이 되려면 누가 어떻다? 박스가 무겁다. He is heavy. 누구로선? 누가 자, 이 문장에 비교해야 될건 여기에 있는 heavy하고 kind의 차이점이죠. 자, 이 heavy는 이 남자가 heavy한 거야? 상자가 heavy한 거야? 상자가 heavy한 거지. 남자가 heavy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문장에서는 그녀가 친절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친절한 거야? 그렇게 말한 그녀가 그녀가 친절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가만히 보니까 무슨 형용사가 하나씩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형용사가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일 때는 of를 쓰고, 여기 오는 형용사가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뭘 써야 된다? of가 아니고 for를 써야 된단 말이야. 자, 이 문장이 그 남자가 무겁다는 거야? 상자가 무겁다는 거야? 상자가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막 선생님이 는 쓰고 문장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쓸까요? 말까요? 말아야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형용사가 여기 있는 heavy가 사람이 무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오는 kind가 그녀가 친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of를 쓴단 말이에요. 그녀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책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of 플러스 목적격에 대해서 보면, of 플러스 목적격,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하고 있죠. 어떻다? 친절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 남자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이 문장은 뭐가 똑같아? You are nice. You are nice. 넌참 착하구나. 뭐 하다니? To help the boy 하다니. 하고 똑같은 뜻이죠. 이 문장과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하고 You are nice to help the boy 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of you를 써야 된단 말이야. 위에 문장 볼까요? 자, This song is difficult. 이 노래가 어떻대요? 어렵다. 어렵대죠. 누구로서는 나로서는 뭐 하기에 부르기에
그러면 I am difficult입니까? 아니요. 난참 어려운 사람이야, 입니까? 난좀 어려워. 나좀 막대하지 마.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of me가 아니고 뭘 쓴단 말이야? for me를 쓴단 말이야. 그 밑에 문장도 볼까요? It is not easy for Kate to work out every day. 그래서 쉽지 않대죠. 누구로선? 뭐 하기? 워크아웃이 뭐, 여러분들 그거 있죠? 헬스 하는 거. 그렇죠? 매일매일 헬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케이트가 매일매일 헬스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Kate is not easy 해서, Kate는 쉬운 사람이 아니야. 야,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야.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쉽지 않은 거지. 않다. Kate는 쉬운 사람이 아니다. 막대할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of Kate가 아니고 for Kate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외워둬야 될, 아, 밑에 나오네. 아니다랄까. 옆에 설명이 나오네요. 이렇게만 설명했으면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죠. 오케이. 여기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The box is too heavy for him to lift. 했죠? 그쵸? 이거 방금 전에 배웠던 무슨 용법이죠? 그쵸? 그러면 lift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이건 되죠? 누가 어떻다? The box is so heavy. 그렇죠. The box is so heavy. 그래서 누가 he가 이제 he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일 때 뭐,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뭐 문법상의 주어로 바뀌죠. 얘 찾아봤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무거워서 들어 못 들어. 여기에 뭘 쓸지 이제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면 that he can't lift. 그 다음에 더 박스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the box is so heavy. 그 상자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that. 여기에 for him은 뭐로 바꾸고 있다? 그가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for him이 he로 바뀌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얘 조심해야죠. 됐습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설명이 조금 부족한 맛이 좀 있는데, 뭐 문제를 풀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했는데, 아까 카인드 선생님이 예문에서 했죠. 그쵸? 근데 나이스는 조심해야 돼. 나이스는 뭐도 되고, 조언도 되고, 그 다음에 착한도 돼요. 좋은, 멋진. 착한이란 뜻일 때는 무슨, 뭐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죠. Nice weather 이렇게 할 때는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he is nice 하면 그건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Nice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잘 봐야 돼. 그다음에 wis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He is wise. She is wise, she is kind, she is nice 할 수가 있죠. careful 뜻은 wise는 현명해졌고 careful은 조심스러운이죠. 조심스러운, 세심한. I am careful. 난 세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rude 뜻은 그렇죠. He is rude 할수 있죠. Foolish. 그렇죠. He is foolish. She is foolish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He is kind, He is nice, He is wise, He is careful, He is rude, He is foolish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을 믿다니 너는 멍청하다 이런 말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멍청한 짓이다. It is foolish Foolish. 누가? for you.
of you가 그런 말 that을 믿다니 to believe that 이때는 for you가 아니고 of you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 문장하고 뭐가 똑같은 뜻이야? 누가 어떻다? You are foolish. 그렇죠. 넌 멍텅구리구나. You are foolish. 뭐 하다니? To believe that 하다니. 이 판단 근거 이러면서 배운 적 있어. 뭐뭐 하다니, 뭐뭐 하다 할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You are foolish to believe that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for you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 뭐냐? 의미상의 주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들어 볼까요? 위험합니다. 가짜 주어 쓰겠죠? 위험합니다. It is dangerous. 형용사 써야죠. 뭐 하는 것은 to swim in the river. 리버. 이 말에서 여기서 뭐가 생략된 거냐? 자,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하다는 게 나는 안 위험한데 너는 위험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다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된 거냐? For people 이란 말이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나 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people 모두의 이 세상 모든 people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for people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했다? 생략했다. 그걸 보고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해줄 필요가 없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얘기 했고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for를 써야 할지 of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는지. 저 잘못해요. 일부러 틀리게 of 써야 될 자리에 for 써놨는데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살펴볼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볼까? 만나서 반가워. It's nice to meet 그쵸? 그럼 여기다가 내가 너를 만나는 건참 좋은 일이다 해볼 거야. 내가 너를 만나는 건참 좋은 일이다. 그럼 여기다가 뭘 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참 멋진 일이군요. It's nice. 누가? 내가. 뭐 하는 거? 당신을 만난 것은. 그럼 여기에는 목적격이라 했으니까 뭔 민데 뭔 밀까? 헤이, 내가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를 만나는 것이 나이스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난참 착한 사람이야. 난 나이스 가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I am nice라고 얘기하는 거야. To meet you is nice야. To 그렇죠. 너를 만나는 것이 나이스하다고 한 거지. 내가 나이스한 사람, 나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럼 여기는 뭐야? 뭐야 된단 말이야. 아까 전에 나이스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똑같은 나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 그녀가 어떤 얘기를 했나 봐. 그렇죠? 뭐, 아, 너참 열심히 뭐 하는구나. 너참뭐 착하구나.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 그러면 그녀가 나이스한 사람인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나이스한 거야. 그렇죠. 그녀가 나이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 허야? 오브허고. 이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누가 어떻다? She 그렇죠. She is nice. 그녀는 착한 사람입니다. 뭐 하다니? To say that 하다니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오브허란 말이야. 하지만 이걸 가지고 난 착한 사람이야. 뭐해서 to meet you. 난 너를 만났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of me가 아니고 for me란 말이에요. 너를 만나는 게참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착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밑에 문장은 그녀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그렇죠? 왜? 나한테 뭐너참 친절하고 나 칭찬해줘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번에는 오브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문법책에서는 뭐 nice가 나오거나 kind가 나오거나 wise가 나 하여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of고 이런 게 아니면 for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 이 말을 만들어 보란 말이야. 여기에 있는 형용사랑 여기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다가 누가 어떻다가 말이 되면 of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어떤 행동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하는 거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왜안 나오고 난리야? 메모리가 버벅거리고 있죠 막. 막 에픽펜 돌리고 막 오캠 돌아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얘가 버벅버벅거리네요. 야, 원노트 정신 차려. 이럴 줄 알았어. 꺼둬버렸네요. 이거 옮겼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이 노래가 힘들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는 힘든 사람이야가 아니죠. 케이트는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헬스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죠. 사람이 쉽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로선 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되는 for입니다. 누구로선 쉽지 않아. 누구한테는 for 케이트한테는 뭐 하는 것이 이런 행동하는 것이 케이트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it is nice of you to have the boy는 you are nice. 너참 착하구나.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기 때문에 of you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테이크 A 투 B가 뭐예요? 테이크 A 투 B 찾아오시고요. 그렇죠? 테이크 A 투 B 테이크 her 투 the airpor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거고요. silly의 뜻이 뭐예요? silly silly는 F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가 있죠. 생각해 두시고요. rumor가 뭐예요? rumor 소문이죠. Such a rumor는 뭐예요? 서치어 루머인데? 그런 소문이죠. 서치어 루머, 그런 소문. 서치어 하면 그런 식의 뭐 이런 뜻입니다. 서치어 루머, 그런 소문. 그다음에 내추럴이 뭐예요? 내추럴. 자연스러워. 왜저 자연스러움이죠. 뭐 케어풀 모르면 찾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찬스가 뭐예요? 찬스. 기회. 기회. 이거 O로 시작하는 같은 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 2년 뒤부터는 꼭 알고 있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2년 뒤면 뭐란데요, 쌤? 니들이 뭐 하루아침에 다 외우니? 자꾸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슬슬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여기 어려운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거야? 그 시험 통과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런 거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은 현명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현명한 거야? 그 남자가 현명한 거야? 를 생각하란 말이야. 그들이 내 강아지 돌봐주길 친절하다. 강아지를 돌봐주는 것이 친절한 거야? 그들이 친절한 거야? 이거 생각하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가 쉽지 않은 거야? 그의 설명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야? 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explanation이 물을 것 같아. 설명. 그럼 얘의 동사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하다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regularly가 뭐예요? 규칙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그 펜을 빌려준다니 친절하다. 여기서는 추가적인 게 뭐냐? 이둘 중에 하나는 이둘중 하나는 다른 표현이 가능하죠? 둘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둘중한 문장은 다른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둘 중에서 다른 표현이 가능한 것은 답을 두개 써주세요.
시제는 뭐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현재조 딱 봐도 좋아.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펜을 빌려주다니 친절하다도 똑같이 현재조. 둘다 현재 시제 장문을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뭐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워크북에 있는 요점 정리를 꼭 보고 나서 실전 문제 풀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투부정사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어질 두 번째 수업의 두 번째 파트는 도통 중 학생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